오늘 점심은 남편이 없어서 저 혼자 먹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라면 먹을까 하다가 이거 묵은지 베이컨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김치볶음밥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치즈랑 계란이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생각했던 대로 치즈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베이컨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컨이 들어있어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매콤하고. 베이컨도 맛있어서. 오늘은 찹스테이크하고 샐러드랑 먹을 거예요. 지난번 코스트코 소스 추천 영상에서 제가 발사믹으로 이 찹스테이크 만들면 맛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레시피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발사믹은 맨 처음 소스 만들 때도 조금 추가하긴 하지만 마무리할 때 추가로 조금 더 넣어주면 향이 더잘 살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맛있지? 오늘 아침은 크로플이랑 요거트 견과류, 계란,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크로플 요 근래 좀몇번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구워 먹었을 때 맛있는 생지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크로플 했을 때 맛있는 생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먹고 있는 생지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스파게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왜 그런지 너무 요리를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든 건데 알리오 올리오에 새우랑 토마토를 추가한 그런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에 페퍼론치노, 마늘, 토마토가 괜찮은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감바스를 해도 맛있고 그냥 이렇게 파스타를 해도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 뭐야? 맛있게 먹어요. 먹어봐, 해봐. 해보나, 인조이오묘. 그럼 매운 게 맛있네, 나는.
좀 맵게 됐네. 윤정아 너 괜찮아? 괜찮아. 엄마 페퍼론치노를 좋아해서 엄마 많이 넣었더니 좀 맵게 됐다. 좀 어떡해? 근데 맛있는데 엄마는? 어떡하지? 너 돈까스 먹을래? 윤정아 돈까스 해줄까? 진짜? 어. 이거 안 먹을래? 못 먹겠지 나 이거. 매운게 맵게 맛있어. 이렇게 매운게 맛있어? 우리 윤정이가 올리브 오일의 맛을 아네. 매운데 맛있어. 매워서 맛있어. 너는 거기서 한 거지? 흰색에 소나게요. 아니요, 흰색이 맵는데 꼬들꼬들하게 됐지. 내가 맨날 사먹는 면이라고? 응. 진짜? 응. 원팬에서 그래. 너무 맛있다. 면이, 면이 꼬들꼬들하지. 근데 이런 면.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항정살 구이예요. 항정살이랑 대파랑 같이 구우면 진짜 맛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대 이상의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기적으로 요즘 해먹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먹어요. 파랑 같이 먹어봐. 이거야. 맛있다. 당연히 너무 맛있어. 잘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항정살은 대파랑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그치? 항정살은 막 되게 잘 어울려. 맛있지? 오늘 아침은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랑 요거트 보라도 고구마 시금치 라떼 요 배입니다. 제가 배를 안 좋아하는데 추석이라 지금 며칠째 억지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이번에 삼립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냉동으로 팔고 있는데 네 가지 맛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좀 어떻게 떼어보려고 합니다. 조리 방법은 여기 보니까 그냥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 4분이면 된다고 해요. 이제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팬에다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게 할라피뇨 소세지, 이게 명란 마요 라이스, 그리고 저게 페퍼로니 라이스입니다. 계란 후라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란이네 이게. 이거 맛있는데? 페퍼로니? 할라피뇨? 조금 매콤해. 먹어볼게. 맛있죠? 맛있어. 이거 먹어볼게. 넌 이건 뭐야? 소세지였어. 소세지 뭐였지? 먹어볼게. 바카. 나도 먹어볼게. 먹어봐. 오빠 거 맛있다.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아니 이거 두 개가 나은데. 이거 두 개? 솔직히 좋은 거. 엄마는 엄마 거 제일 맛있어?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명란맛. 먹을래 이거? 나도 엄마 거 먹어볼래. 먼저 먹을 거야. 이거 다 피자 토핑이네. 계란 먹었어? 계란도 바꿔.
어떤 게 제일 맛있는 정이는? 이거. 너 거? 응. 명란이 맛있네. 라면 먹을 바에 이거 먹는 게 훨씬 건강하겠다. 볶기만 하면 끝나거든.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 이런 거 참 잘 만들어. 오늘 저녁은 머스타드 통삼겹 구이입니다. 아는 동생이 이렇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간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머스타드 범벅해서 에어프라이어에 30분 구우면 됩니다. 맛있을지 궁금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네. 왜 아빠 졸 때만 있어? 해먹게. 촬영하니까. 해먹겠습니다는 많이 존댓말 하는 것 같은데. 그 쫄깃이지? 응, 쫄깃이야. 수분이 너무 날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 수분이 너무 날아갔어. 근데 쫄깃이야. 내가 칼질이 잘 못해서 두껍게 썬 것도 한몫할 거야. 이게 아니야. 오늘 아침은 요 두부찌개랑 계란찜이에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아침은 빵으로 먹는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요 두부찌개는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운 건데 저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좋아하던 국이거든요. 레시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땀 반쪽 꺼내도 돼? 뭐? 이거 엄마니가 주신 거. 이거 더덕 같은 거. 어, 그래. 어? 뭐? 뭐 이거? 맛있어? 응. 아, 그거 무슨 멸치. 이게? 맛있죠? 어? 내 거 같은데? 오빠 거 같은데? 완전 썰릴 수도 있어. 야, 그 저렇게 짧은 게 없어. 얘 저렇게 길어? 내가 저렇게 짧은 것도 없었어. 뭐가 없어? 오빠 머리 다 엄청 막 그러고 있구만. 지금 저거 응아했다니까? 아, 나도 봤어. 저 머리가 요런데 있거든, 요런데. 여기가 빠지게 쉬어, 눈썹이 빠지게 쉬어. 내 눈썹 그렇게 안 길어. 오늘 점심은 감바스입니다. 방울토마토로 해야지 좀 더 예쁜데 그냥 토마토로 했어요. 좀 더 예쁘게 드시고 싶으시면 방울토마토로 하면 좋고요. 이거는 프렌치롤인데 이 프렌치롤은 이 감바스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은 좀 간단히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감바스랑 이 프렌치롤 이렇게만 먹어요.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죠? 응. 프렌치롤을 찍어 먹는지 맛있어. 응. 프렌치롤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버터 같은 것보다, 그치? 응. 일단 김바스는 간단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통삼겹이랑 김치 새우젓 그리고 요 소스랑 이렇게 바게트랑 이렇게 먹을 건데 이게 레시피가 좀 특이한 게 예전에 고든 램지 통삼겹 요리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되게 옛날부터 먹고 싶었는데 재료들을 다 구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로 좀 제 나름대로 좀 요약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빵도 고든 램지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저는 집에 식빵이 없어서 대신 바게트로 했고 요 그레이비 소스도 제 마음대로 약식으로 만들어 봤고 또 가을이라고 해서 이번에 진짜 갓 잡은 새우젓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기 아니야? 먹겠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한잔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맛있겠네. 맛있다. 식었어. 하트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때? 맛있어. 맛있다. 겉이 바삭한게 포인트야. 이렇게 돼지는 수육같이 물에 익혀서 익어야지. 그냥 오븐에만 통으로 구우면 질긴 것 같아. 좋은데 이 소스가 들어가니까 외국 음식 같다. 소스 많아. 먹고 저 갖다 줄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볼까? 수육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거 이게 맛있어? 와 소스 맛있다.